와글와글 마을 역시 다른 세상과 마찬가지로 위쪽과 아래쪽이 있습니다. 태양은 위로 떠오르고 그 모양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기다리씨는 아주 높은 위쪽에 있고 자가씨는 아주 낮은 아래쪽에 있지요. 과당씨는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고 도움냥은 사다리 아래에 있습니다. 좀 도와줘 도움냥. 이제 과당씨도 아래에 있네. 와글와글 경기장에 간 투덜씨의 기분은 하늘 위로 붕 뜬 것 같았습니다. 경기장 아래쪽에 좋은 자리를 맡았거든요. 여기가 네 자리야. 최고로 좋은 자리지. 네. 좋은 자리다. 한 줄을 다 샀구나. 난 원래 항상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내 옆에 아무도 없어서 평화롭게 경기를 즐길 수 있거든. 그래,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뭐. 경기 잘 보라고. 따뜻한 햇살에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향긋한 잔디 냄새. 와글와글 경기장에 앉아서 경기를 관람하는 건 언제나 최고야. 특히 주변에 성가신 관객들이 없을 때 말이지. 오호, 시적 하나 보래. 그렇지, 달리는 거야. 아우, 정말 못 참겠네. 우와, 아래쪽 좀 봐, 얘들아. 시접은 시잖아. 하필 왜 내 윗자리람. 미안해 투달씨, 치즈가 워낙 찐득거려서 말이야. 제발 흘리지 말고 제대로 좀 먹어. 여기 받아. 이 와글 핫도그 맛이 엉터리잖아. 뭐야, 무례한씨, 핫도그 좀 아래로 떨어뜨리지 마. 전혀 안 들려. 이번에도 미안. 아래쪽 좌석은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닌가 봐. 그게 아니라 위쪽에 있는 너희들이 문제인 거겠지. 골! 그래, 진작 그랬어야지. 이제야 좀 재밌어지네. 이겨라, 이겨라. 오, 와글와글. 이겨라, 이겨라. 오, 어머나! 누군가가 내 기분을 완전히 망치고 있어. 아! 투덜씨가 어디로 갔지? 이렇게 하자. 너희들이 아래층에 있는 내 자리에 앉는 게 어때? 난 여기 앉을 테니까. 그래야 남은 경기를 즐겁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모두 말이야. 알았어, 그러지 뭐. 고마워 투덜씨. 나한테 뭐 흘리기만 해봐. 위층 자리에 앉았으니 이제 경기를 평화롭게 볼 수 있겠지. 난 새가 정말 싫어. 아, 그게 아닌데. 마을 아래쪽에 위치한 오상냥의 으스스한 저택. 시끌 씨는 오상냥을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너였구나. 안녕 시끌씨. 반가워 텅텅씨. 오쌍냥 집에 있어. 놀라운 제안을 하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있거든. 있어. 하지만 위층에서 박쥐 먹이 주는 중이야. 바빠 보이던데. 그럼 먹이 다 준 후에 아래층에 내려오면 그 다음엔 박쥐 목욕도 시켜줘야 하고. 아이, 그렇지만 나는 아래층에 누가 왔어? 잠깐만. 텅텅 위쪽으로 텅 반세. 뭐야, 누구야? 원하는 게 뭐래? 아래층으로 텅텅 텅. 원하는 게 뭐야? 난 지금 방문 판매를 하러 왔는데. 방문? 1분만 텅텅 위쪽으로 만세. 마? 나보고 방문을 사라고? 방문은 이미 충분히 많아. 가서 안 산다고 전해. 텅텅 다시 아래층으로 텅. 오쌍냥은 방문 안 산대. 아니 아니, 난 방문 판매를 하러 왔다고. 이 청소기를 팔려고 말이야. 청소기? 그래! 알았어. 텅텅 반세. 다시 한번 위층으로 위층으로. 뭐라고? 청소하라고? 우리 집이 그렇게 더러워 보이네. 자기 집이나 청소하라고 전해. 아래층으로 텅텅
옷상냥이. 집이 더러우니까 청소하라는 게 아니라 이 진공 청소기를 소개해 주려고 왔어. 그리고 또 한 가지. 굳이 귀찮게 아래층으로 내려올 필요 없어. 이 시끌시의 슈퍼 시끌 청소기는 워낙 시끄러워서 건물 어디에 있든 다 들리니까. 뭐야? 내 박쥐들이 무서워하잖아. 아래층이 왜 그렇게 시끄러운 거야? 이 소리는 바로 시끌시의 슈퍼 시끌 진공 청소기에서 나는 소리야, 오쌍냥.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진공 청소기지. 너한테 이 상품을 팔고 싶어서 찾아왔어. 뭐야? 그럼 진작 그렇게 말을 하지. 난 판매사원은 늘 아래층에서 만나거든. 와! 아! 안녕. 난 늘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판매사원을 겁준다고. 우리 어쩌고저쩌고 귀여운 박쥐야. 오늘도 와글와글 마을의 위쪽과 아래쪽 세상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고 지평선 아래로 지는 태양과 함께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물론 아직 위쪽 세상에 머무는 친구들도 있었죠. 우리 아씨,